명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가 메인이야. 명제는 이게 메인이거든. 그래서 명제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이루는 골이 무슨 골이냐면 피면 큐이다라는 골이에요. 피면 큐이다. 그래서 명제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은 피면 큐이다. 이 조건, 피라는 조건과 큐라는 조건이 이면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피면 큐이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피면 큐이다라는 걸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기로 했어. 피면 큐이다. 그래서 이 조건 두 개가 뭉쳐져서 명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명제 중에서 가장 많은 꼴이 바로 P이면 Q꼴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P를 가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Q를 결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P이면 Q이다. 뭐, if죠, if. 뭐뭐이면, 만약 뭐뭐이면, 뭐뭐이다. 아닌가? 뭐, 하여간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정이라고 하고, 요거를 결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명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럼 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실제는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P면 Q다라는 명제가 나왔는데 참 거짓을 판단하기 좀 힘들 때는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살짝 예를 들었는데 P면 Q다라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이게 서울은 뭐 아시아의 뭐 수도다라는 거, 뭐 아시아의 수도다, 아시아의 수도다, 아시아의 수도 중 하나다. 이건 참인 거지, 참. 근데 포함관계를 보면은 아시아의 수도에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는 이 명제에 해당되는 집합보다 이 아시아의 수도에 해당되는 집합의 원소가 훨씬 많고 포함관계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참인 거지. 근데 이걸 반대로 보자 이거죠. 아시아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서울만 아시아의 수도인 건 아니잖아요. 서울 말고도 서울, 도쿄, 뭐 북경, 뭐 몰라, 뭐 하여간 이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했을 때 포함관계 이렇게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이다. 그래서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여기 해당되는 진리집합과 여기 해당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될 때만 참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뭐 반대면 다 거짓인 거지.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제 명제에서 가장 메인 스킬은 이거야. 아, P면 Q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와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로 만든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메인이다. 아, 뭐, 그 다음에 다 배워봤고요. 한번 문제 풀어보자. 오늘 이제 메인 파트네요. 명제 메인 파트. 그러니까 애들이 왜 명제를 어려워하냐면은 이 명제 스타일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명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직관적으로 뭔가 하라는 걸 싫어해. 1이 크냐, 3이 크냐.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싫어한다고요. 이런 걸안 내지. 이렇게 직관적인 걸안 내고.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크냐, x 플러스 y의 제곱이 크냐. 이런 걸 낸다고요. 또는 뭐, 루트 3 빼기 1이 크냐, 루트 2가 크냐.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은 것만 내는 거지. 이게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서, x가 3의 배수면 x는 6의 배수다. 3의 배수면 6의 배수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그 수포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3의 배수에 해당되는 원소를 생각해 봐요. 3, 6, 9뭐 이렇게 쭉쭉쭉. 6의 배수는 6, 12, 18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포함관계 이렇게 되잖아. 이거 벌써 거짓이에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 3의 배수면 6의 배수인가? 아, 맞나? 3의 배수 6의 배수 아니에요, 선생님? 뭐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포함관계로 판단하라.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거는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갔죠? 왜냐면 3은 6의 배수가 아니잖아. 벌써 틀렸지.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머리 이렇게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 이 방정식을 풀어. 여러분, 내가 한국 수학 말했잖아요. 어차피 수학상에서 결정돼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는 1 또는 2지. 그러니까 이걸 집합으로 만들면 1 또는 2.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는 엄청 많죠. 여기 왜냐면 실수니까 0과 4 사이에는 뭐 엄청 많아요. 뭐 0.1, 뭐 0.2, 뭐 엄청 많죠. 뭐 0.001도 있고, 뭐 1도 있을 수 있고, 1.5도 있을 수 있고, 엄청 많죠. 그러니까 무한 집합인 거지. 2도 있고, 뭐 이렇게 쭉.
근데 하여튼 여기 1, 2가 여기 이렇게 속하니까 포함 관계 이렇게 되죠. 아, 이거 무조건 참이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서 이거 참인가 거짓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완전 잘못된 습관을 가진 거예요. 명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 3번 보자. XY가 무리수면은 합한 것도 무리수냐? 이거는 약간 틀렸는데 이런 거는 발례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례라는 건 뭐냐면은 둘 다 무리수긴 하지만 합이 무리수가 아닌 걸 보여주는 거지. 뭐냐면은 루트 X가 루트 2야. Y가 마이너스 루트 2야. 둘다 무리수죠. 근데 합치면 0인 유리수가 나오네. 아, 이거 틀렸다. 이런 걸 발례를 든다라고요. 발례.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할 때이 P는 만족하지만 Q를 만족하지 않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런 걸 발례를 든다라고 해요. 발례. 잘못된 얘기인 거죠. 잘못된 얘기. 약간 국어적으로도.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 가보자. 이 나피이면 Q이다가 거짓, 이게 거짓이래. 이 명제가 틀렸대. 그것을 보여주는 원소는. 그러니까 나피이면 Q이다가 틀렸다라는 거는 P의 여집합에, 이 P의 여집합에는 속하지만, 이 P의 여집합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소리예요. 방금 설명한 거지. 그럼 P의 여집합에 속하는 게 뭐야? P의 여 P가 아닌 거지. 4, 5, 6, 80. 4, 5, 6, 80이네. 4, 5, 6, 80. 그러니까, 일단 P의 여집합을 만족을 해야 돼. 여기에서 뭔가 출발하는 거거든. 근데 이 중에 Q가 아닌 거. Q가 아닌 거 누굽니까? 4도 Q에 해당되고 탈락, 5도 Q에 해당되고 8도 Q에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원소는 거짓임을 보여준, 그러니까 발레를 보여준 원소는 6과 1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아요. 별거 아닌데. 아, 명제가 쉽다면 쉬워요. 그 집합만 잘하면 되거든. 그래서 뭐 납 Q이면, 그러니까 납P이면 Q가 참이래. 그러면 납P이면 Q가 참이다. 그러면 나피면은 P의 여집합이거든. 그러니까 Q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P의 여집합이라 해야 되니까 이게 P의 여집합입니다. P의 여집합. 여기 이제 Q가 있는 거지. Q. Q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P가 뭐냐? P의 여집합이 얘지. 그럼 P의 여집합이 아닌 게 P인 거니까 P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P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파란 게 P인 거예요. 이 파란 게 P다. 이 파란 게 P. P. 그리고 파란 게 P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P가 Q에 포함되냐? 뭐, 전혀 아니죠. 이 파란 거랑 이 Q라는 건 요거. 그 다음에 Q가 P에 포함되냐 그것도 아니고 P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냐 이것도 아니고 P와 Q를 합치면 유나 4번이네. 왜냐면 봐봐. P라는 게 이 파란 거고 Q라는 건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냥 P와 Q를 합치면 여기 꽉 차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맞다라는 거.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명제는 이렇게 집합을 굉장히 많이 써요. 스타일상. 그 다음에 수학화가 배우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문제가 좀 어려워. 막 어렵겠네. P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고서 부등식을 써야겠구나. 그러니까 P와 Q가 참이려면 P와 Q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 그리고 이게 X의 범위니까 아 뭔가 부등식을 써야겠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놀아야 되는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P라는 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래. 그러니까 이거네 이거 그치. 그 다음에 Q라는 게 P를 포함해야 되니까 Q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만족하면 이 위치만 보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스킬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A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큰 거 확실해요. N 그 다음에 A 플러스 1과 4도 4가 더 커야 되니까 이거는 확실한데 이게 부등 이 부등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여기 등호가 들어가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게 이 위치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함 관계가 성립은 하죠. 왜 그러냐면 얘가 마이너스 2a라는 게 이 위치로 가도 가면 자 이게 마지막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맞음. 이게 약간 이 공백을 살짝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공백이가 실제는 이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채워져 있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이 마이너스 2의 위치로 왔어. 이 위의 위치로.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온 거지. 이렇게 와도 어차피 이 검정 거를 이 파란 게 포함하죠. 그래서 이 둥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 이해 가는지 모르겠다. 4도 여기 위치로 가도 돼. 여기 위치로 가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포함관계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이 등호가 들어가는데,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경우 그냥 하나 알려주면, 이 바깥쪽이 뚫려 있고, 이 안쪽이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AB. 이때는,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이때는 여기 등호가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건 뻥 뚫려 있고, 채워져 있어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포함관계가 성립 안 해. 이 경우 빼고는 그냥 다 등호 들어가.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미안합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 다시 뜯어서 해야겠다. 아, 2번 보자, 2번. P라는 게뭐 얘인데, 지금 어차피 P는 필요 없어요. P의 여집합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P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요거죠. 요거. 그래서 P의 여집합을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 이상 3 미만이다. 이게 이제 P의 여집합인 거죠. 납힌 거지. 아, 그 다음에 Q가 또 참이다. 그러니까 뭐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P의 여집합이 이제 여기다 다시 써보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가 얘인가요? Q를 예, 빨간색으로 표현하면은 A-1보다 크고, 이게 포함관계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뭐 방금 한 얘기인데, 이제 위치만 보면 돼. 그러니까 A-1과 -3 중에 얘가 이렇게 큰 거고, 3과 A 플러스 6 중에 얘가 이렇게 큰 거죠. 근데 등호가 들어가냐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바깥쪽이 뚫려 있고 안에 채워져 있으면 안 들어가. 안쪽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만 안 들어가. 나머지 경우는 그냥 다 들어가. 이렇게. 나머지 경우는 다 들어가. 뭐 방법이 없다 이제. 그냥 애워라.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채워져 있고 이게 뭐 채워져 있다. 등호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공백이고 여기 채워져 있는 경우만 등호 안 들어간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또 A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좀 어렵고 시험에 뭐100% 출제율을 자랑하죠. 왜냐 등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살짝.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명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러니까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있을 때 이거의 참거지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